햇볕이 따뜻한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다른 데로 가보자. 여기가 좋겠다. 됐다. 이번엔 좀 잡혔으면 좋겠다. 걸렸다. 깜짝 잡혔네. 어? 상어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그래, 그만 돌아가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잡혔어. 왜 저러는 거지? 우릴 잡아먹으려는 거지. 그렇구나. 도망치는 게 좋겠어. 왜 하필 나냐고. 잠깐만. 그럼? 살려주면 안 돼. 그럼 게임으로 결정하자. 우리가 이기면 살려주고 네가 이기면 잡아먹으면 되잖아. 게임? 상어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표 선수는 뽀로로야. 무슨 게임이냐? 가위바위보로 해. 가위바위보. 뽀로로가 이겼어요. 우린 그만 갈게. 안녕. 안 돼. 한 번 더 해. 이번엔 내가 문제를 내고 너희가 풀어. 답을 맞추면 보내주고 못 맞추면 잡아먹겠다. 다음 중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백고, 2번 여우, 3번 펭귄. 설마 그냥 1번 백고가 아닐까?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 좋아한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내 맘이야! 내가 이겼으니. 친구들이 위험해요. 나도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해. 게임 끝났어. 그거보다 입 좀 놔줘. 미안해. 이야, 이거 감히 나한테 덤볐다 이거지. 다들 각오해라. 안녕. 안녕이고 뭐고. 이 녀석도. 로디는 상어를 타고 노는 걸 좋아하는군요.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호와 로디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크롱 크롱 크롱. 뭘 만들 거냐고? 비밀이야. 다 만든 다음에 말해줄게. 비밀 크롱 크롱. 눈사람? 뽀로로가 크롱 눈사람을 만들었군요. 크롱은 뽀로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우와, 잘 만들었는데! 아휴, 보기 좋다, 그치? 크롱, 크롱! 어, 눈이 많이 오네, 들어가자! 이제 책 좀 읽어볼까? 어? 크롱이 도미노 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와, 재밌겠다! 잘 놓아야지. 넘어졌다! 어, 미안. 그러게, 잘 놓으라니까. 난 다른 데서 할게. 자, 시작해보자고. 조심, 조심, 또 조심, 조심. 자, 이렇게 조심. 다 무너져버렸잖아! 그럼, 네가 건드리는 바람에 도미노가 넘어졌잖아. 조심 좀 해. 크랑, 크랑, 크랑. 어? 어휴, 다른 데로 가자. 여긴 괜찮겠지? 좋아, 해보자. 크롱, 어야야. 크롱, 크롱. 이 정도야 뭐. 크롱, 크롱, 크롱. 이건 뽀로로의 도미노가 또 쓰러졌어요. 너 때문에 내 게 쓰러졌잖아. 뽀로로와 크롱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금방 어디로 숨었지? 크롱, 여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피했단 말이지. 안녕.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왔어. 너 어디 도망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이고 뭐고. 내가 해볼게.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크롱이 내 도미노를 다 망쳐버렸다고. 뭐야? 얘들아, 잠깐 밖으로 나가자. 어, 밖에? 어서 나와봐. 이걸 봐. 봐, 너희가 만든 눈사람도 이렇게 친한 모습인데 왜 다투는 거야? 코비의 말에 뽀로로와 크롱은 다툰 게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해, 크롱.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했어. 크롱, 이제 싸우지 말자. 크롱.
잘 됐어. 그래요. 조금만 더 이해하면 친구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포비의 생일! 오늘은 포비의 생일입니다. 뽀로로와 크롱은 포비의 생일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상자에 넣으면 선물 준비 끝이지? 어? 크롱! 크롱? 넌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 트럭이구나! 난 기차를 준비했어! 어때? 예쁘지? 크롱? 어?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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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아, 일단 포장부터 하자.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난 다 됐어! 너도 빨리 선물 포장해서 포비 집에 가자! 크롱, 크롱! 어? 먼저 가라고? 크롱! 어, 알았어. 그럼 이따 봐. 크롱! 뽀로로는 할 수 없이 먼저 포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 곰 인형이네요. 와, 멋있다. 뽀로로는 포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포비야! 뽀로로구나, 들어와. 어, 아이, 안녕. 어서와. 안녕. 다들 와있었구나. 그런데 크롱은? 응, 포비 선물을 만들고 있어. 금방 올 거야. 아, 생일 축하해, 포비. 고마워. 선물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이게 더 볼까 궁금하다. 그럼 포비가 열어봐. 그래. 아니야. 크롱이 오면 그때 알아보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크롱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 문이 열렸어요. 어느새 저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크롱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크롱이 왜 이렇게 늦지? 글쎄. 내가 집에 가서 어? 데리고 올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가자. 친구들은 모두 크롱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크롱! 크롱! 어? 저건 포비에게 줄 선물인데. 부서졌잖아.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지? 크롱은 선물이 망가져서 실망한 것 같아. 크롱이 혼자 놀이터에 있었군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크롱? 포비네 집에 안 오고 혼자만 그네 타고 있네? 크롱, 여기 있었구나. 선물 고마워, 크롱.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멋진 트럭이었어. 크롱? 일단 포비네 집으로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크롱? 크롱, 저게 네가 준비한 선물 맞지? 크롱? 정말 멋진 트럭이야. 크롱? 크롱? 고마워, 크롱. 자, 이제 파티 시작해볼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일단 이건 여기에 놓고. 사랑하는 포비에 생일 축하! 사랑하는 포비에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보비, 생일 축하해요. 에디의 노래! 친구들이 에디의 집으로 놀러 가고 있어요. 들어와. 안녕. 어서 들어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 무슨 소리? 에디 노래 소리 같았는데. 노래? 맞아. 이거야. 우리 오랜만에 에디 노래 좀 들어볼까? 그래. 에디야 부탁해. 난 노래 잘 못하는데. 밖에서 들으니 잘하는 것 같던데 한번 불러봐. 그럼 불러볼까? 로디? 마마마 마마마 멋쟁이 우우 에에 에디는 멋쟁이 우후 누구나 좋아하는 멋쟁이 반영아 누구나 사랑하는 멋쟁이 에디 여기에서 착착 저기에서 착착착 내가 노래 안 한다고 했잖아. 아, 아니야. 다시 하면 잘할 거야. 다시 해봐. 난 못 한다니까. 다들 듣고 싶어 해. 그렇지? 정말? 뭐, 전 그렇다면. 마마마, 마마마, 멋쟁이. 우후. 에에에, 에디는 멋쟁이. 누구나 좋아하는 멋쟁이 발명아 누구나 조금 불안해지는데 멋쟁이 에디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에디 에디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에디 친구들이 돌아간대 우린 그만 가볼게 잘 가.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뽀로로와 크롱이 다시 에디의 집으로 오고 있네요. 다시 불러보자, 에디. 그래? 싫어. 아까 재미있었잖아. 다시 불러보자. 으, 창피해. 다시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에디야! 에디야! 안녕, 장꾸러기. 안녕.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오늘 뽀로로네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거든. 같이 가자. 파티? 그래서 에디와 로디는 루피와 함께 뽀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뽀로로! 들어와! 어서 와! 다들 와 있었구나. 와, 음식도 있네. 해리와 내가 생선 요리를 해왔어. 난 마실까? 난 샌드위치 준비했어.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노래를 부르면 되지.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무대를 준비했어. 우릴 위해 노래를 불러줄래? 지난번 그 노래 엄청 재밌었어. 나 노래 못하는 거 알잖아. 에디야, 우린 네 노래를 듣고 싶어. 그래. 어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줘. 알았어, 로디. 짜잔! 마마마, 마마마, 멋쟁이. 우후. 에에에, 에디, 너 멋쟁이. 우후. 사랑해요 멋쟁이 발명아
우리 모두 날 사랑해 애기. 날씨 정말 좋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것 같다. 산새들이야. 우와. 귀엽다. 따라가 보자. 잠깐만, 패티. 같이 가. 여기 정말 예쁘다. 우와. 저기 큰 산 속에 이건 바다에 사는 거북이야. 처음 보는 동물이네. 신기하게 생겼는걸. 바다에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대. 아, 그럼 본 적 없는 동물들도 많겠다. 그렇겠지. 달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정말이야, 뽀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토끼가 산다고 들었는데. 밤하늘 둥근 달에 누가 살고 있을까?